동장을 폭행한 최재성 강북구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. 최 의원은 정치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동장과 가족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하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역사회에선 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. 직능단체와 주민들은 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공무원 노조는 강북구의회를 항의 방문한 뒤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최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처분인 제명과 향후 5년간 복당 금지를 의결했으며 강북구의회도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였습니다. 공무원 폭행 사건은 정말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. 그래서 정말 강북구의회를 대표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저희 의회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. 최 의원은 지난 22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주민센터 동장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. TV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.